산전 기형아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출산 전에 시행되는 기형아 검사의 종류와 유용성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전 검사의 종류.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태아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산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시행되는 기본 산전 검사에는 빈혈 여부와 ABO, RH 혈액형 검사, 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등 주요 감염성 질환 검사가 포함되며 임신 11주에서 14주에는 태아 목덜미 투명도 측정, 임신 15주에서 20주에는 통합선별검사 또는 순차적검사, 임신 20주에서 22주에는 기형선별 초음파, 임신 24주에서 28주에는 임신 당뇨병 검사, 그리고 임신 9개월에는 분만 전 검사로서 태동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매 방문 시마다 면담과 산과적 진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태아 목덜미 투명도 측정과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통합선별 검사 또는 순차적 검사, 그리고 기형선별 초음파는 다운 증후군이나 신경관 이상 등 주요 태아 기형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태아 목덜미 투명도 측정. 이 검사는 초음파를 이용, 임신 11주에서 14주에 목덜미 부위에 투명하게 보이는 피하 조직의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염색체 이상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검사 결과 목덜미 투명대의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임신 주수에 따라 태아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를 통한 염색체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합선별검사 또는 순차적 검사. 통합선별검사는 임신 초기에 목덜미 투명대와 임신 관련 혈장단백 A를 측정하고 임신 중기에 쿼드 테스트를 측정하여 이 여섯 항목의 결과를 통합 분석하여 산출한 위험도를 보고합니다. 순차적 검사는 임신 초기에 목덜미 투명대, PAPPA, 육모성선 호르몬을 측정하여 위험도를 산출하여 1차로 보고합니다. 이후 임신 중기에 쿼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1차와 2차를 통합 분석한 후 위험도를 산출하여 보고합니다. 산모의 혈액에서 측정한 이들 물질의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운 증후군이나 문외아, 척추 이상 등 선천성 기형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수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이들 질환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임신 15주에서 20주 사이에 시행할 수 있으며 임신 16주에서 18주 사이에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합선별 검사 또는 순차적 검사는 해당 주수의 모든 산모가 검사를 받도록 추천되는데, 특히 기형아 출산 경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당뇨병이 있거나 임신 중 약물 복용,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 노출 등으로 인해 태아 기형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 검사를 통해 측정된 수치들은 산모의 나이, 체중, 임신 주수 등과 연계되어 기형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게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알파태아 단백 농도는 문외아나 척추 이상 등 신경관 결손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정상적으로 저하된 알파태아 단백 및 다른 물질들의 수치 이상은 다운 증후군 등 다양한 염색체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제1, 3분기와 제2, 3분기의 선별검사를 모두 시행한 후 임신 제2, 3분기 검사 후에 한 번의 결과를 주는 방법으로 5%의 위양성률에
94에서 96%의 발견률을 보여 가장 효과적인 선별검사라고 할 수 있으며 위양성률을 1%로 하였을 때에도 발견률은 85%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저위험군이라도 실제로 이들 기형이 100%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합선별검사 또는 순차적 검사는 염색체 이상이나 신경관 결손 등 비교적 흔한 기형에 대한 발생 위험을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통해 선별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언청이 등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형을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온 산모에서 실제로 태아가 다운 증후군일 확률은 2에서 3%, 신경관 결손이 있을 가능성은 3에서 4% 정도입니다. 이들 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통해 선천성 기형의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검사를 시행받을 산모를 선정하는 선별검사일 뿐이며 선천성 기형 자체를 확진하는 진단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검사 결과가 비정상인 산모들은 정밀 초음파 검사와 양수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태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형 선별 초음파 검사. 이 검사는 임신 20주에서 26주 사이에 태아의 내부 전기를 포함한 신체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초음파 검사로 정밀 초음파 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형 선별 초음파는 태아의 신경계와 척추, 심장과 신장, 간과 복벽, 안면부와 사지 등 신체 전반의 형태와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밀 초음파 검사는 일반 초음파 검사에 비해 기형아의 진단의 정확도가 높지만 검사자의 경험과 기술, 장비의 종류, 태아 위치, 산모의 체중, 검사가 시행되는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추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산전 기형아 검사의 한계. 검사 장비의 개선과 산전 진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운 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이나 신경관 이상 등 태아의 주요 이상에 대한 진단율은 크게 향상됐지만 선천 기형아 검사만으로 모든 종류의 선천성 이상들을 100% 완벽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산전 기형아 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된 태아의 경우에도 출산 이후 또는 성장 과정에서 다른 이상들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